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지혜의 말씀으로, 명철의 말씀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채워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또 명철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다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이 되고 명철이 되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잠언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장은 아들들에게 주시는 훈계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 졌느니라.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오피리라. 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인으로부터 지켜준다. 악인과 타국 여인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 마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마음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면 지성으로 바꿔놨습니다. 마음과 지성은 다른 거죠. 지성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성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해낸다. 또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 마음에서 나온다. 잠언 4장 23절에 나와요. 또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적질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머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 결국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은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그랬죠. 결국 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결국 그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들어가서 참된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되면 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죠. 에? 진리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아, 참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이 진정한 지식을 갖게 될때 혼이 기뻐지게 되고 그럴 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거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명철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분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의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 내시는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로 분별하시고 지혜로 명철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이라는 것은 주의해서 행한다는 뜻이죠. 아주 내가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의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주의해서 행한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범사에 지혜롭게 행하라. 주의해서 행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알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욥기 28절 보게 되면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결국은 명철이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고하고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결국 지혜가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 지혜와 명철은 같이 역사하는 거죠. 분별과 지혜와 명철. 이런 것들이 12절 보니까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로부터 말한 자로부터 구해낸다.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16절에 보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이 타국 여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도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그 대환란 때 일어날 대환란의 주체가 되는 그 창녀와 그 악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분별이 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환란 때큰 바벨론 창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들의 영이 계속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들을 분별해야만 그들에게 속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저 캐토릭으로 많이 가죠.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처럼 정말 거기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참,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 있는 가운데,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 보면. 그래서 악인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타국 여인은
앞으로 대환란 때 나타날 큰 바벨론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너희는 다 악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예수의 피로 씻김 받기 전에는 전부 악하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모든 죄들이 다 씻김 받기 전에는. 그러나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듭나서 지혜의 영을, 명철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보면은 주의 영이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능력과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영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국 여인은 결국은 간음하는 여자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들은 마귀로 가득 차고 마귀처럼 살고 있는 존재다. 이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지금도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성녀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그 많은 주의 종들도 이것을 분별을 못해 가지고 저 로마 교회가 기독교의 원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벌써 압니다. 알게 돼 있죠. 왜? 성령 자체가 지혜와 명철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결국은 악인은 다섯 단계를 거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첫째는 정직한 길들을 떠난다 그랬죠. 정직한 길들을 떠난다. 13절에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 원래 정직한 길에 있다가 거길 떠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두운 길로 간다고 그랬죠? 어두운 길로 간다. 결국은 지금 뭐, 그 모든 철학이라든가, 모든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직한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지성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그것들이 더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텔렉츄얼하게 보이죠. 지성인 그러잖아요. 지성인. 에? 우리는 지성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성과 지혜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헛된 삶을 살게 되고 어두운 길을 헤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14절 보니까 어두운 길을 행하면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우리 한번 이사야에서 5장 볼까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장. 20절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것 대신에 쓴 것을 쓴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악을 선이라 한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의 말, 사람이 지어낸 말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들어낸 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선하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죠. 요즘 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그 뜻은 바로 시민의 권리다.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더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도 내 생각이 더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고 결국은 싸움이 나다 보니까 법정에 가는 거고 법정에 가다 보니까 경찰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고 오직 너에게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판단할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교회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 갖다 주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성과 지혜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분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걸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죠. 뭐 느낌으로 뭐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느낌으로 뭐 이상한 얘기, 그게 영분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으로 누가 무슨 말을, 아무리 유명한 말,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고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그들이 확인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볼 때는 귀한 사람들이죠. 아, 유명한 사람들하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다음에 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왕과함을 즐거워한다. 다른 비슷한 사람들, 자기하고 한패가 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같이 이것을 같은 길 가면서 이제 결국 동료 의식을 느끼면서 위로받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러니까 결국 다수가 진리가 된 거죠. 로마서 1장 29절 보면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왜냐하면 악에 물들이란 말이죠.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면서 악을 행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 동참해서 심판을 받더라도 같이 받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자기 악한 생각을 인정해주면은 거기서 기쁜 거예요. 요즘에 그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 있죠, 이거.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뭐 링컨 대통령이 국민에 의한 그러한 정부를 얘기했지만은, 사실 그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정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은 하나님도 잘 모를 때인데 그들은 상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 때 그들은 하늘에는 상제, 위에 있는 황제라는 얘기예요. 자기도 황제지만은 위에 있는 상제에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거의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이 세상이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돼가지고 결국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된 이런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고해진 악인은 21세기 교육받은 뭐 보통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16절을 보니까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만 이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온다 이거죠. 결국 이 신비의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신비의 바벨론, 이 여자는 가늠하는 여자고 창녀라고 그랬죠. 왜 창녀입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자에게 간 거죠. 이게 창녀죠.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도 애초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니까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괜찮았다.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그래가지고 창녀가 된 거죠. 애초부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생긴 게 서기 325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이들은 아첨한다. 아첨꾼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 게으르고 부유하다. 거짓말한다. 이런 것들, 그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게 결국은 마귀 편에 붙어가지고 창녀가 됐죠. 그래서 마귀의 신부교회가 됐어요. 그 여자가 마귀의 신부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써먹고 보면 지금 그 정치가들도 오늘날 정치가들도 보면은 종교 조직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그 세를 넓히고 자기들의 인기를 넓히고, 그래서 모든 종교 조직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종교에 들어온 것처럼 그냥 뭐 교회 가서도, 인사하고, 법당 가서도 인사하고, 뭐 모든 종교인들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첨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종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신비의 바벨론, 결국은 이 WCC가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간 거죠, 거기.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되면은 그들은 결국은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번 끌려가면은 결국은 꼼짝을 못하는 이거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오늘날 이러한 큰 바벨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들은 아부를 하지요. 교회에서 아부적인 설교를 하지 절대로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창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저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도 지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큰 바벨론에 결국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했지만은 이미 와 있다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임이라.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에게서 구해냄을 받아야 할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하여금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 그다음에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악인이
지금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한 세상에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 뽑힌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중세에도 보면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고, 저 악한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복세 순교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즘에 나온 거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옛날 나온 거는 그들이 어떻게 고문을 했다는 그림까지 다 나오는데 아이고 그때 고문하는 것 말이에요. 지금 고문하는 건 저리 가라요. 어떻게 그렇게 고문하는 걸 기계를 발명해 놨는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을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좀이 사람들은 별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꼭 그렇게 뭐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뽑힌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한번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너무나 행악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죠. 또 미울 때가 있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자, 이렇게 쭉 나가다가 9절에 가보면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지죠. 다 뺏겨가지고 세계대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도저히 대환란 때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옛날 세계대전처럼 어떻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느냐? 땅을 차지하느냐?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한 날에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은 아주 싫어해요.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안에요. 거기 또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보면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향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 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뿔이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으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 단어는 저주라는 curse란 말로 킹잼스 영어 성경에는 curse란 말로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curse로 끝나요. 영어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뽑힐 것이다. 잠시 후면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이다.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할 때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잖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그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졸지에 다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꿈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중에 다 이렇게 모든 이방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꿈꾸는 자와 같았도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알았다. 막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가자 그래요. 지금은 천대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나 지성인들은 모릅니다. 거듭난 자는 지성인들은 모른다고요. 지금 교회에 거듭난 자는 지성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지성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마지막 때 현상인데, 그래서 소수의 참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잠시 후면은 다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으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고, 마치 내가 그때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에? 무슨 막 파지티브 띵킹처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면 모든 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성이에요, 지성. 에? 파지티브 띵킹.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것이 되라, 되라 이렇게 가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꼭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실상이 될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보이게 되는 거죠. 옛날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될 현장, 수천 년 후에 일어날 현장을 미리 보여준 것을 글로 써서 전한 게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걸 같이 보고 본 것을 증거해야 돼요. 옛날 어릴 때 보면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강의한다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다. 본 것만을 증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악인과 저 타국 여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미 분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타국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어디 살든지 그 현장에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속한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